이래도 계속 신할 거야? 아니요. 어? 이래도 자꾸 누랑들 손잡고 그땅 따라다닐 거야? 아니요. 응? 너는 오늘 이게 신이 아니다 판단을 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야. 예. 네가 가지고 온 이 허주들이 그 안에서 이 영산들하고 떡이 되어가지고 네 몸을 점령하고 있는데, 어? 네가 이 상태로 남의 집에 신을 건들거나 남의 집 조상을 건들면 너는 즉사하자. 그 자리에서 급살로 가. 엑소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현재 직업이 무엇인가요? 현재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갖고요. 한 거의 반년을 놀고 있거든요, 지금요. 뭐 20대 때 뭐 직업 가져본 거는 뭐 제가 호텔 조리가 나왔어요. 나온 건요. 근데 술집도 해보고 뭐 포장마차도 해보고 뭐 식자재 납품도 하고 보험설계 일도 해보고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해봤고 할 때는 돈을 잘 벌리는데 그 재물이 내 게 안 되더라고요. 다 나가는 형국이고 돈을 모을 수 없는 형국이더라고요. 보니까 몸이 안 좋으시면 어디가 안 좋으시죠? 약간 머리가 아프면서 약간 저혈당 증세도 있고 뭐 어쩔 때는 혈당이 올라갈 때도 있고 막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루부터 하고 있어요. 그럼 병원에서 따로 진단을 받으신 거죠? 당뇨라는 건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당이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내려갈 때 확 내려가니까 이제 병원에서 약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10대 때도 약간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20대 때부터 뭐 자다가 뭐 막 산에서 도복이나 할아버지가 도복 입고 나오시는 할아버지도 보이고 뭐 할머니도 보이고 뭐 애기도 보이는 꿈도 나오고 뭐 성인 남녀들이 나오는 꿈도 보이고 뭐 꿈이나 꿈은 별의별 꿈을 다 꾸는 것 같아. 뭐 산 속에서 뭐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꿈도 있고 뭐 그런 꿈을 되게 많이 꾸는 것 같아. 어쩔 때는 가위도 눌리고 너무 힘든 거야. 그런 게 막 그런 걸로 해서 20대 때는 완전히 내리막을 쳤었어요. 제가요. 저희 이제 20대 때 저희 어머님이 몸이 되게 안 좋으셨었어요. 근데 제가 대출을 다 받았죠. 받아갖고 병원비부터 해서 다 쏟아붓던 거죠. 저희 어머님 신근경색에다 유방 수술하시고 허리 협착증 수술 두 번 하시고 뭐 여기 터널 증후군 수술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시고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대출 받아갖고 나중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파산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쭉 안 좋던 거예요 제가. 혹시 뭐 집안에 선생님 말고 따로 신을 모신 분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하도 되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보살집 뭐 점집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 쪽에서 원래 신 줄기가 있어갖고 저희 어머님 쪽에서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 다 내려와서 모든 일이 다 안 되고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신벌이 너무 강해갖고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 보살집만 가면은 신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뭐 바라는 혹시 뭐 솔루션이 있으실까요? 결과, 저 자신도 알고 싶고,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풀어내고 싶고 진짜 막 내가 신의 길이다 내가 신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럼 신밥을 먹고 살아야 되면은 신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알고 싶어요. 요즘에는 술만 먹으면은 그 죽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아 진짜 죽고 싶구나 이제 너무 생활고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것 같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없으면은 저도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싶을 생각이 드네요. 들어갈게요. 네, 들어오세요. 성훈 씨 방이 어디예요? 저 방은 여기예요. 어. 여기는 신노름을 하는 곳이네. 신노름. 신노름이 뭐예요? 신이 아닌데 신노름을 한다는 거지. 어? 이 안에서 네. 성훈 씨가 신놀이를 한다. 신놀이를. 내가 신이 되었어 이미. 그 어떤 가정도 없고 절차도 없고 들은 사설로만 네. 들은 말로만 네. 여기저기서 겪어본 말로 그리고 유튜브나 미디어로 본 걸로 내가 모든 걸 가득 신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 들어오니까 그래.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고 조금 조금씩 내가 내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집은 남들이 보는 아주 평범한 집인데 여기다가 내가 만드는 동자신 저기다가 내가 만드는 대신 할머니, 저기다가 내가 만드는 장군신, 그죠? 근데 신도 나오나 오나? 맞습니다, 나오나 안 오죠. 그렇게 만들면 신이 되나? 안 되죠. 그렇게 쉽게 오는 신이라면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신일까? 그죠? 사람 입으로 정해지는 게 신일까? 그죠? 네. 그래도 오늘 비는 오는 비를 막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와라 오지 마라 라면 비가 오나 안 오고 뭐 비가 오고 안 오고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신도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모르면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본인이 신이라고 착각을 너무 많이 한다 여기 들어오니까 이거 뭐라 터질 것 같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사실은 아니다 하기보다는 맞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게 본인의 사실은 큰 마음이었고 아니었나. 맞습니다. 성훈 씨의 사주를 보면 신의 가물은 맞아. 신의 가물은 가지고 태어났기는 해. 근데 그 신가물이 신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 근데 모두 그 착각을 하거든. 그렇다고 신가물하고 신제자하고는 또 틀려. 그럼 성훈 씨한테는 왜 왔을까, 신은? 글쎄요. 모르지? 네. 근데 왜 써먹고 있을까, 지금? 그러게요. 성훈 씨가 지금 현재 상황에 내가 볼 때는 집은 있다고는 하나, 먹고 살 자리는 뭐 있다고는 하나, 내가 볼 때 이걸 이끌고 갈 수 있는 딱히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게으르고. 신에 치중해가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인간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나는 신 때문에 그래. 신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야. 신 때문에 내 몸이 아파서 신 때문에 내가 환각이 있어서 신 때문에 이 모든 생활들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야 라고 이 신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신에 맞추는 거야. 느낌은 있겠지 직감은 있겠지. 그 한 잔 술에 이렇게 보면은 순해 보이지. 한 잔 술을 먹으면 눈이 온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곱게 먹나. 그냥 욱하는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 술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저희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30대 초반부터 술만 먹으면은 욕도 하고 막 어쩔 때는 뭐에 빙이 된 것처럼 그 다음날 얘기해주면 저도 그랬나 싶을 정도예요. 내 성질대로 내 분대로 다 부숴야지. 다 두드러 뭐 깨야지만 부인이 그 직상이 풀리는 성향인 것 같아. 맞죠? 그리고 엄마 성씨가 손씨죠. 이 손씨 가정에는 불리던 할머니가 계신다. 이 불리던 할머니가 있다고 해서 너가 신인가 아닌가 궁금했을 때부터 너를 통해서 뭔가 한번 해보자고.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조상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너한테 자꾸 신가물이 있다. 제사를 한번 해보자. 궁금해해라. 무당은 무엇을 하는 건가? 비는 건 무엇인가? 구수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만든다. 한 시도 쉬지 않게끔. 그래서 이 무당도 한번 유튜브로 봐라. 저 무당도 유튜브로 봐라. 쉬지 않게끔 그런 마음을 계속 본인한테 큐피트 화살을 보낸다. 근데 뭘 하겠노? 본인이 아무것도 내 생활도 경제권도 내 스스로도 하나 나 자신 하나도 못 다루는데 어떻게 남을 다룰 수 있는 무당을 할 수 있는가? 신용 다 할 수 있는가? 남들과 일반인들과 주는 어떤 다른 능력을 주시는 건 딱 10%야. 이 90%는 제자가 노력을 해서 그 10%에 접이 됐을 때 100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가 제자거든요. 그만한 그릇을 보고 그만한 성향을 보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직성을 보고 신도 오시는 건데 본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10만 원 다 해준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 성훈 씨 형제간 직계 형제간이 되었든 방금 사춘자가 되었든 좀 많이 어렸을 때 가신 분. 저희 형이요. 응? 형. 내가 동자 아이가. 내가 네가 아는 동자 아이가. 맞다. 저희 먼저 간 형님도 꿈에서 어쩌때 났다라고 뭐 형님이 실릴 때가 되게 많고 어쩌때 보면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게. 맨날 눈물도 흘리고 맨날 슬프다 하고 엄마 사랑도 못 받는데 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뭐하노?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게 엄마고 엄마는 내가 그냥 한마디로 막말로 타인이야 자기한테.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엄마가 오면 내가 신이니까 부려야 되겠고 밥 차려라, 뭐 해라, 뭐 해라. 모든 것이 엄마 잘못이고 엄마의 탓이다. 맞아요. 몸이 아파서 잠깐 쉴 틈도 없이 엄마를. 그래도 인간의 이 아들로서의 어떤 본분은 지켰어야 되는데 신이 와도 신이 실려도 내가 내 정신은 있단 말이야. 귀신이 와도 내 정신은 있다고. 물론 감당이 안 될 때는 있어. 근데 그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성훈 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버렸다고. 근데 부모한테 그따구로 하는데 신령을 못 시주는데 신령한테는 얼마나 함부로 할까? 아니가? 그래서 성훈 씨 같은 사주 안에는 신의 가물은 있으나 명지키가 힘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조상이나 아니면은 이 윤 씨 가정에서 가지고 오는 벌들이 본인을 휘감고 있다 보니까 그 기운으로 이때까지 움직였던 것뿐 본인은 신을 만들려고 오진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성훈 씨가 신인지 아닌지 판단내고 싶어서 왔었죠? 여기? 안 가도 된다.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돈 벌어라. 부모님도 너 연세가 들었고 성훈 씨가 이제는 책임져야 할 때가 온 거 아니가? 근데 왜 엄마가 없는 금전에 어떻게 돈 안 구해온다면 돈 안 구해온다고 한 잔 술 먹고 지랄병하고. 이 신이 문제인가 인간이 너가 문제인가. 누가 여기서는 어른인지 누가 자식인지를 모를 정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 집을 들어오니까. 그래서 선생님 지금 방금마다 좀 돌아볼게요. 네.
내 거다, 엄마. 다 내 거. 어, 다 내 거잖아. 응? 응, 다 내 거잖아. 어, 손담을 뭐라 하잖아. 영훈씨, 형. 어. 내가 표적해 놓은 거잖아. 응.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소은이한테 가서 착 붙어가지고 엄마한테 질레도 하고 빨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야? 맞습니다. 어. 우리 둔다, 내가 동작을 하고 인형도 들었다가 놨다가 이게 내 단지다. 응, 얼마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데. 맞아, 맞아. 어, 엄마가 제일 해봐라. 난리가 난다, 우리는. 아니야. 맞습니다. 응. 아이고, 내 딸이. 어, 어, 아까 그 외할매 있지? 네. 어, 불리던 외할매. 어, 난, 다른 집에 가면 이게 세준단지라고. 나의 보물단지다. 어, 신주단지처럼 오신다라는 거 있지? 네. 이게 신주단지다. 너한테는.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딱, 동작이 이 안에 넣어놓고, 딱 넣고 싶은데, 그 얘기가. 못 넣고. 어? 그러나 여기 앉아가지고, 공 갖고 놀았다가, 10도는 몰라도, 뭐 공 갖고 놀았다가, 뺐다가, 놀았다가, 뺐다가, 어? 집구석 한 번씩 다 뒤집었다가, 안 늘려. 맞습니다. 어? 엄마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없는 돈이라도 이거 먹고 싶다. 좋은 건 다 먹어야 되겠고, 우리가. 어? 케이크도 먹어야 되겠고, 빵! 어? 아니냐고! 맞습니다. 재밌던데, 재밌었는데, 응? 맞잖아. 네. 자, 종자 맨날 종자도 운다, 실린다며. 어? 맨날 그렇게 엄마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여태까지 했잖아. 해봐. 해보라고. 어? 할머니도 왔다며. 할머니가 실을 때도 있는 기분이 들고, 애기들 것 때에도, 아, 저거 되게 이쁘고 뭐 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사본 적은 없고, 아 내가 이거 뭐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어디 가면 뭐 떡씨를 쪼는 거 떡에 막 김나는 거 보면, 아 떡도 별로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저거 사갖고 먹어보고 싶지 뭐 그럴 때 뭐 그런 기분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접신도 된다는데, 어? 너가 좋아하는, 너가 말하는 그 접신, 어? 오늘 해봐라. 어? 해보라고 쌤이 있는데 그 접신 되면은 쌤이 왜 줘야 될까 이거? 왜 됐는지도 알아야 될까 이거?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해봐라고. 응? 순간적으로 이랬다가, 네. 어? 뭐 형이 오니까 아기 짓도 했다가 가는 술에 폭력적이지 하고 아니냐고. 응? 무당생활은 요 안에서 다 했다니까. 응? 그게 시작이다. 어. 이건 있어요. 그래, 이거 갖고 뭐 했는데? 상은 안 폈어요. 왜 이거 갖고 뭐 했냐고. 이거 갖고 그때 산에 어디 기도 간다고 갖고 간 건데. 완동 산에 가는데 누구한테 빌린데, 산에 가서? 그 어디 가니까 산에서 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에 누구한테 빌는데, 산도 뭐 주인이 있을까 애가. 거기 뭐 산에 할머니한테 빌리라고. 어느 할머니? 지나가는 할머니? 어? 때감 떼는 할머니? 어?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할머니라면 지나가는 할매도 누가 할매고, 옆집 할매도 누가 할매고, 앞집 할매도 누가 할매가. 동자라면 어떤 동자, 뭐 때문에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산에 가서 빌고 선왕 가서 술 주고 하는데 너는 왜 이랬냐고. 어. 엄마한테 맨날 그렇게 댐비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댐비는데 너희씨는 아래위 좌우 경호 지키라는 소리는 안 하던가 보지? 어? 효는 안 가리키나 보지? 신이 오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그거다. 도수를 가리키고 뭐 귀신을 잡는 법을 가리키고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다. 제일 먼저 돌이 댐댐이부터 가리킨다고. 근데 너가 그런 게 돼 있나? 근데 어떻게 너한테 신이 오는데? 너가 깨끗하고 뭐 할지도 않은데. 그치? 네. 엄마 내가 늦겠어? 네. 자, 오늘 해운년은 개미년이고 달의 월간 2월 상달입니다. 예. 일진을 둘러 25날에
우리 정혜성의 윤씨 가정 안으로 임진생의 우리 손씨 명당입니다. 그렇죠. 정묘생의 우리 윤씨 군자 방석 이날을 잡을 적에 오늘 임씨 제자 신년 맺고 인연 맺어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궁금해서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신이라 하고 여기 왔다. 만천하에 내가 신인 걸 알리고 싶었고 사실은 거의 이 확신 아닌 확신을 갖고 왔다. 어떤 판단을 딱 내어주면 자신감이 빵 써서 어떻게든 뭐 그게 돈이 뭐 돈을 뭐 빚을 내었든 간에 또 부모님을 뭐 부모님한테 뭐 죽자 타자 돈 달라 해가지고라도 신을 받으면 되니까 뭐 계획은 이랬다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내가 보이는 거 내가 들리는 거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게 신인 줄 알고 왔다. 그럼 여태까지 느끼는 건 이거는 무엇이지 하고 이제 또 시작했다. 의문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확신을 갖고 여기 왔는데 의문이 들 때마다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모아서 앞에 무당한테도 가보고 뒷집 무당한테도 가보고 잘 본다는 무당들 다 찾아가 가보고 판단을 내본들 다 내보고 제자라 했는데 그래서 내 딸에는 확신이 더 컸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며 제자라 한다 하며 내 준비해가지고 오늘 생각까지 또 있었다. 아니가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맞춰서라도 신령님 모시고 신이라고 하면 선생님은 내가 형편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와줄 줄 알았거든. 선생님은 지금 점을 치는 거야. 성훈씨 점을 1차적으로 집에서 본 거는 본 거고 근데 다 알았는데 오늘 이 만천하에 내가 또 제자가 아니라는 걸 하려니까 사실은 지금 또 불안하고 부모님한테 내세운 거는 신이고 귀신이고 앞을 세워가지고 내가 해제꼈는데 이런 모셨다 안 모셨다 하는 그 흔적 안에서 이만큼 벌써니 윤씨 가정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근데 자기 밥벌이는 커녕 귀신이다 신이다 또 앞을 세워서 눈깔에 비도 안 하는 거 믿어가면서 우리한테 자꾸 앞을 세우지 말고 조상을 차라리 그러면 엄마 내가 뭔가가 다른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뭔가 물어보러 가자 하든지 뭔가 해결점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알아는 보든지 좋게 했었으면 충분히 됐을 것을 엄마가 믿지 못하고 부모가 믿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너의 마음이 너무나도 컸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부터 진짜로 엄마가 긴가민가 정말 그런 게 있나 하고 생각할 틈조차도 너가 주지 않았다 이 말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윤씨 가정 안에 이 판단 짓자고 하니 어찌 부정영장이 없겠는가. 오늘 윤씨 가정 윗대에도 많이 빌었던 빈 공덕 끝에 따라오는 부정이고 오늘 윤씨 가정 조상 끝에 따라오는 부정이요.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만부정 천부정파 걷어갈 적에 윤씨 제자 몽준아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오늘 장부 대신 합의 수위 받아서 오늘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부정영장 거들어 가볼게요. 나는 윤성은이 형아 머리 아파. 나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죽겠다. 머리 터져서 죽어서 맞아 안 맞아? 엄마 어디 갔어? 너 나 봤어? 너 나 봤어? 내 얼굴도 몰라. 그냥 미워. 너 그냥 미워. 나는 엄마 사는 거 다 문 밖으로 하고 엄마가 가지 말라고 저 대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밖에 있을 때 너무 궁금하고 근데 당신 나간 건데 당신 나간 건데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내 코 이것도 내 코 이것도 내 코 그거는 남는 동안 엄마 사단도 봤지 아빠 사단도 봤지 엄마가 너 걱정도 해줬지. 나는 무섭다고 무섭다고 이름 들어주니까 돈 단절 알고 이때까지 사는 거고 아니야 그래서 매일 머리 아프게 해도 모르고 매일 눈물 짓게 해도 모르고 짜증나.
모셔야 된다고. 전문가한테 가도 이런 거 모셔야 된다고. 한 번은 과자 이만큼 사고, 한 번은 빵을 이만큼 사고, 한 번은 사탕을 이만큼 사와가지고 오고. 아니야. 불 캐는 거, 촉 캐는 거, 향 캐는 거. 그리고 재물 사갖고 올리는 거. 이런 거 딱 받았다가, 내가 저장해놨다가, 그 다음 남은 사가가지고 또 하고. 아니야. 계속 맨날 외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아기 짓하게 하고, 내가 와서. 머리도 아프게 하고. 머리가 아파서 일 못해, 그런 거. 다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돈을 엄마하고 아버지가 벌을 우는 거야. 나는 애기니까. 나는 돈 잡고 와이프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거든. 머리가 아프다. 어제 꿈을 꿨다. 허리가 아프다. 할머니가 왔나 보다. 허리가 아픈 거 보니까. 아니냐고. 응? 할머니가 와서 허리를 못하니, 밥을 못하니, 네가 밥을 해라는 둥, 청소를 해라는 둥, 엄마 보고 잡일은 다 시키고, 신은 거실에 쳐눕어가지고 텔레비 보다가 성질나면은 지방에 무크락 닦고 돌아가가지고 컴퓨터나 하고 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아이고 내가 이걸 들고 내가 이고 머리 이렇게 이고 내가 내가 내 새끼도 손잡고 이고 지고 그래, 너가 머리도 터질 것 같고, 머리 무겁고, 내 거 아닌 거를 이고 지고 살라 하니 너도 힘든지, 그래. 아이고, 물론 나는 척이라도 해, 안 돼. 아유, 안녕히 계셔. 허튼기 운도야. 젊은 네. 청춘에 일찍이 네. 이렇게 홍기들이 네. 제일 많이 길문마다 이 가정의 길문마다 서서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부정이 꼈던 거는 낱낱이 벗겨내고 네. 신명이 아니라는 거 본인이 확신을 가져야 네. 지금부터는 인정을 해야 네. 닦아줘도 닦아줄 수가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 부정 끝에 따라오는 네. 이렇게 제일 많이 걸리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죽은 형이 대신이다 하고 동자라 하고 이 두 영가가 제일 많이 너한테 네. 조정을 놨다. 네가 제일 많이 아는 거고 그것도 네. 아니가? 그랬던 거 오늘 잠시 잠깐 이 부정 끝에 따라오는 거 닦아내고 걷어갈 테니 그리하라 진짜 가시랍니다. 기분은 되게 좋아요 지금요. 머리도 아팠었고 원래는 그랬는데 솔루션 받고 나서 뭐가 갇혀있던 게 확 나간 느낌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제 오늘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게 치료도 받았고 아닌 길을 선생님이 말씀 다 해주시고 하니까 정답도 찾았고 해답도 찾았고 이제 앞으로 내 옛날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부정을 치고 그리고 산문을 열든지 아니면 이 가정에 맥을 먼저 잡든지 그리고 뭐 조상을 풀든지 조상 풀고 나면 살을 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마무리로 신의 어떤 공수를 주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절차인데 조상을 풀기 이전에 너무 뜬기들이 많았어요. 내 조상이 아닌 남의 허주 잡신 보통 말하는 허주 잡신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상태였고 관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정을 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상이 와 있다라는 거 맥을 잡고 나니까
그 다음 거의 허주가 와서 이 살해자 몸을 거의 점령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살해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한테 온 모든 조상이나 귀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스로 몸을 놀리게 했고 놀리면서 진짜 직접적으로 온 조상이나 허주나 와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 스스로 그 입으로 뱉게끔 할 수밖에 없는 절차를 오늘 했던 것 같아요.